전북 순창의 딸기 농가. 어제 날씨가 좀 좋아가지고 많이 익었구만. 딸기 관심은 막 들어가겠는데 표단하는데. 딸기가 이뻐. 네. 이 딸기 모양이 완전하게 이제 안정화 된 것 같아. 딸기에 푹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딸기가 없어서 난리인데 씨, 우리는 딸기 많이 따도 문제네. 씨. 팍팍 줄어드네. 팍팍 줄어들어. 줄어들고 있는 거 맞지? 응, 팍팍 줄어들고 있어. 이를 배우며 성장하는 초보 귀농인들과 이게 쓸림은 아니죠. 이건 곰팡이야. 곰팡이가 붙어가지고 좀 나은 것 같아, 나은 거야. 한 상자를 다 망가뜨려. 이들을 농부로 길러내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동훈 씨. 너무 많이 꺾지 말아랄까. 각도를 거기까지 뒤로. 오케이. 이게 새로 나온 꽃은 꽃속기가 또 안 됐지만 이 다음 꽃들은 더 과감하게 꽃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뭐 그러시면은 전화 통화하시고요. 하루 24시간을 쪼개 딸기 농부와 딸기 사부로 살아가는 동훈 씨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딸기 수확을 마치고 하루 쉬어가는 날. 행자금이 달려 있으니까 똑바로 해야 돼. 이게 기준이 59g. 요거는 그냥 던지는 거. 그래. 농부들이 또 농장에 모였습니다. 70g이니까 30g이 두 배니까 요거는 커팅. 커팅할 때 잘 눈 찾아가지고. 세로로 눈이 없으니까 그냥 세로로 하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담아는 세쪽 이렇게 자르고 한 번 더 자르고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갑시다. 시감자를 잘라서 땅에 심을 용도로 준비. 아직 농사일에 서툰 제자들은 물론 평생 딸기 농사만 지었던 동훈 씨에게도 새로운 도전이라는데요. 야, 이 정도 너무 작잖아 이거 진짜 누구야 씨. 말이 없네. 그래. 그런 거 빼버려. 예. 너가 쓴 거 아니야 너가? 이번에도 밭농사를 예전에 한번 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그 고추농사 안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밭농사 짓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진짜 농사 지면서 지금까지 흐름이 진짜 제일 좋았어. 내가 뭔가 심잖아. 그러면 다 비싸 그게. 다 비싸? 어, 다 비싸. 내가 딸기 심으니까 그때부터 딸기 엄청나게 비쌌잖아. 감자농사 지으신 분들 대박 나세요. 그러니까. 감자도 올해 비쌀 거야 아마. 아 그래? 이들이 이렇게 도전을 시작한 이유. 새로운 프로젝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라는데요. 아직은 회의 장소도 없어 순창군 공공주택인 동훈 씨의 집 1층에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판매, 가공, 유통 그리고 다른 농작물을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 사업 아이템에 대한 네이밍을 한실농부. 예. 또 뒤로 하니까 거꾸로 읽으면은 부농실현이라는 아주 큰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뜻을 또 내포를 하고 있어서. 이름하여 현실농부 프로젝트. 현실농부는 딸기뿐 아니라 다양한 농작물 판매와 가공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 농사 플랫폼을 만들고 농사를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게 목표라는데요. 농사 지어서 뭐 수확해가지고 판매하고 또 저희랑 똑같이 농사 짓는 분들 물건 받아가지고 영상 찍어서 올려가지고 판매해주고 그러려고 생각을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초기엔 매제 진호 씨와 둘이 하려던 프로젝트지만 관심을 보인 제자들에게도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 근데 감자들 다 씹어봤어요? 아니요. 그죠? 우리도 아직 한 번도 안 씹어봐서 감자 어떻게 심는지도 모르고. 나도 안 심어봤어. 아 그래요? 고추는 잘 키울 수 있지. 고추는 한번 해봤으니까. 감자는 하늘에 맡기고. 큰일 나네.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자금. 현실농부 첫 프로젝트로 판매할 감자를 직접 심어 팔고 자금까지 만들어보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건데요. 호미가 이거 두 개. 네네. 여기 있는데? 아, 그거. 이게 호미가 아니고. 이게 또 좋아요. 다 가지고. 감자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으니 도움이 절실. 이럴 땐 네네. 감자 농사를 지어본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야죠. 감자 심습니다. 감자? 네. 몇 명이서? 지금 6명이서 하긴 하는데 다 심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비닐 멀칭 다 돼 있지? 네네. 이제 구멍만 뚫으면서
안에 넣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감자는 조금 깊게 심어. 깊게? 반나절이면 심을 수 있을까요? 그 숫자면? 그렇지, 충분히 심지. 아니, 이제 감자를 기억도 안 심어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거는 그렇게 힘든 거는 아니야. 다행이다. 뭐 즐겁게 해야지. 일하는 건 물론 즐거울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즐겁게 생각을 해야.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뭐 내가 뭐 도와준 게 뭐 있는가? 아유, 아니, 그런 섭외는 저희는 못하잖아요. 물론 이제 내가 사회에 자녀들보다 좀 일찍 좀 나와서 이제 경험이 있다는 그 경험담을 내가 이야기해 준 것이지 뭐 특별하게 무슨. 그동안 줄기차게 오가며 도움을 드리고 또 소통해왔던 것이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저희 그 감자 심으러 가니까 이따 다시 올게요.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소중한 가르침을 전수받고 향한 곳. 농장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감자밭인데요. 이 많은 땅에 감자를 심겠다는 목표. 원시적이냐 우리가 지금. 소리가 나갈 것 같아. 가요, 가도요. 꼬리. 꼬리인데 꼬리. 꼬미로 하니까 아주 그래서 연장발이라고 하나. 계속 심어볼래? 네네 하는 것 같아. 어? 농사라면 볼 만큼 봐온 탱이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양. 과연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기계처럼 일하라고. 안 아프게 살살 하면서 쉬어가면서 해. 아니 빨리 하고 그늘 있을 때 하고 햇빛 있을 때 안 하려고. 괜히 또 빡세게 해가지고 또 아프니까. 지금도 아파. 네, 피드백이 왔네. 경기도 고향에. 수시로 자신의 농가 상황을 전달하는 제자들. 과 숫자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과 숫자가요? 네네. 꼬맹이들 많이 나오죠 지금. 꼬맹이 좀 나와요. 달려있는 것들 중에서도 네 개 이상 된 애들은 제일 작은 거 하나나 두 개를 따버려야 돼. 그래야지 좀이라도 더 커지지. 욕심내가지고 하는 순간 꼬맹이 왔다다가 이제 자기가 지쳐가지고 접어버려요. 꼬맹이 맞아요. 많이 따. 예, 네, 그러니까 최대한 과 적게 따놓는다 생각하고 하나만 따야 되겠다. 큰 걸로 하나만 따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곰팡이로 썩더라도 어쨌든 하나만 딱 따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워낙 먼데 있으면은 걱정돼요, 솔직히.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막 그 걱정되니까 그런 걱정된 부분을 갖다 조금 해소시켜 주니까. 그리고 또 방금 전에 같이 좀 이제 제가 원하는 것보다 좀 그만큼을 못 만들어 놓다 보면은 바로 이야기해 가지고 해주니까 이분도 편하고 저도 덜 걱정되고. 전국 각지에 있는 제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일이 더뎌지기도 하는데요. 집중해서 낮 시간 내내 감자를 심었는데도 아직 할 일이 태산. 일이 끝나질 않습니다.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문만 하고 있냐고. 빨리 움직이라고. 야, 그래도 3분의 2 했어. 많이 했구만. 아이고, 동네 어른들이 보면 미친놈들이라 그럴 거야. 이 때 앞에 앉아가지고 쟤들 뭐 하냐고. 봐봐. 깊이느라고 깊이. 지금 몇 개 심었냐고. 하나,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멩이도 좀 치우고. 일곱 개밖에 안 심었는데 여기 이렇게 다 심고 오는데. 이거야, 이게 다 보이고 이게. 뭐 주물주물만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다리는 아파오고 날은 더워지고 점점 지쳐가는 찰나. 꼴찌 한 사람이 나머지 네 줄 다. 꼴찌 한 사람이 오케이. 타이틀이 뭐야? 타이틀이 정확해야 돼. 몸을 쓸지 말지 내가 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전에 몸을 안 썼다는 소리 아니야? 빠른 손을 급격하게 사용하려면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해. 당구 대결의 승리를 그대로 이어가고픈 진호 씨와 제동 씨.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고픈 동훈 씨와 성서 씨가 재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럼 그대로 시작! 그게 빠를 것 같지? 야, 이씨 뭐야 그거. 너희들 그거 안 신고 그냥 가는 거야? 제대로. 나 팀이라고. 왜 그러냐고. 아이, 왜 이쪽으로 왔냐고. 야, 말하지 말고.
하나씩 땅을 파고 싶는 동훈 씨 팀과 분업화 시킨 진호 씨의 팀.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아, 겁나 빠른 손. 맞지? 내가 안 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빨라. 벌써 왔어? 어. 지금 씻는 거야, 씻는 거야 지금. 확인. 검사한다 진짜. 검사해. 어? 너나 잘하세요. 끝나. 끝. 잘하네. 야. 됐어, 이제 얘네 두 주 쉬는 동안 우리 좀 쉬어. 어? 보란 듯이 이긴 동훈 씨와 성서 씨. 야, 좋았다. 결승가, 결승가. 안 돼, 안 돼, 필요 없어. 결승가. 먼저 두 주 쉬고 나서 이야기해. 결승가. 와, 잘 심었어. 나 하얗게 불태웠다, 진짜. 아, 뭐해, 빨리 와, 그냥. 너무 얇게 심으셨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다 보이는데. 아니야. 이거는 아직 배가 안 쓰네. 패자들이 막 입만 달아가지고, 진짜. 다시. 2줄 뭐 하나 꼬잖아. 감사해요. 어제의 승자가 오늘의 패자가 됐네요. 감자 심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죽겠다, 죽겠어. 아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야, 진짜 이 호미질 처음 해보네, 진짜. 이게. 아까 전에 진짜 그 시합한 게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 지금. 아우, 도가냐. 감자는 사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자기들이 하는 작목이 가장, 작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저께 감자는 그냥 막 심어놔도 바보도 짓는다 소리 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우, 도가냐. 다들 고생했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가자. 가자. 쑥쑥 자란 감자를 볼 쯤엔 오늘의 이 순간이 또 추억이 되어 있겠죠. 다 끝났어요? 다리가 덜렁덜렁 걸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절로 바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라 씨랑 오면서 다 심었을까? 그나저나 밥 먹기 보다는 이따 새 떠가지고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더워? 한 발 정도. 왜? 저녁 늦게 나. 저녁 늦게 못해. 도관이 나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쉬고 남자들만 가서 하는 걸로. 여자들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모두 못하겠어. 뭐 가져온 거야? 전. 더위에 고생한 남자들을 위해 시원한 막걸리까지 준비했는데요. 제일 잘하네. 먹는 거에 진심이야. 지금까지 제일 잘했어. 감자 심을 때는 이럴 줄 알았는데. 막물리야, 막물리. 소믈리에 가지고 막물리. 어때? 잘해. 잘 닦았네. 아, 그래? 고마워. 어제는 내가 고생했으니까 따라줄게. 따로 따라 봐, 한번. 아유, 잘. 땡기슨이라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까 전에 얘기해도 다 심었어. 다 심었어? 어, 진짜. 근데 왜 고라쳤어? 그래야 재밌지. 걱정했잖아. 이 더운데. 아, 진짜? 어떻게 보고 싶어야 될까. 우리 오면서 얘기했잖아. 자,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다행이네. 잘 드십시오. 아, 좋다. 술 맛이 제대로네. 노동 끝에 먹는 참은 언제나 꿀맛이죠. 바치 빠른 손. 빠른 손, 빠른 발. 아, 진짜? 팀플레이였거든. 한 줄씩. 와, 근데 3분의 2를 치고 와버리는 거야. 그니까? 그니까 누가 이겼어? 별거 아니더라, 봐. 아, 오빠랑 이게. 뭐 그런 말 있잖아. 뭐 감자밭에 묻어줄게, 뭐 쑥쑥 자라볼래, 뭐. 무서운데? 그건 어디 쓰는 말이야? 여기지요. 감자밭에 묻어줄게, 쑥쑥 한번 자라볼래. 감자랑 연결된 그런 거잖아. 아니, 어딘가에서 나온 대사들을 자려. 감자밭에 있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느낌. 너무 멀쩡해 있어가지고. 하루의 고됨을 한 잔 막걸리와 작은 농담에 실어 보내는 건 귀농 생활에 적응한 후에 생긴 여유. 동훈 씨도 귀농 초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제 온 자료들이 사랑님도 죽었구만. 밤잠 못 자며 애를 써도 수확량은 줄고 품질은 안 좋았던 귀농 초기. 맨 땅에 헤딩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동훈 씨는 귀농인들에게 도움을 줬는데요. 허영 대표님도 확실히 작업을 잘 하셨는데 조금 여기도 확실히 해야 되겠네.
저녁엔 제자들의 영상을 꼼꼼히 보며 피드백을 해주는 동훈 씨. 경기도 연천 차량 딸기 주영 농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딸기는 뭐 맛이 여러 번 변하는 것 같이 시기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해놨는 것도 궁금하고 과연 잘하고 있는 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보내놓으면은 이렇게 영상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영상을 반대로 저한테 올려줍니다. 단톡방에다. 그럼 저녁에 와가지고 작은 거로 잘 안 보이니까 큰 걸로 봐가지고 얘가 문제가 뭐가 있구나 이게 문제가 뭐일까 그럼 내일 아침에 같이 통화해가지고 이게 뭐 좀 일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아니면 좀 잘했다 막 그러면서 또 안부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배우고 독립한 농부들이 지속적인 코칭을 원했고 농법 전수를 원하는 농부들도 많았습니다. 이후 동훈 씨는 저렴한 비용을 받고 지속적인 농업 코칭을 해주게 됐는데요. 한마디로 딸기 농사의 프랜차이즈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죠. 많이 나와가지고 예산 김문태 대표도 처음에 영상 보낸 것은 꽃 작업 확실히 안 한 것 같더니 그래서 내 면모이고 내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저희는 지금 이렇게 세 개 정도씩 남기고 있습니다. 잘했네. 그래 매출도 작년하고 거의 별반 차이 없다고. 아 그래? 하지만 모든 농가가 동훈 씨 마음에 쏙 들게 따라와주는 건 아닙니다. 전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엔 직접 가서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는데요. 다음 날. 오늘 진주 농장 가가지고 상황 뭐 보고 그러고 오게. 뭐 처음 농사를 그기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환경이 어느 정도 너도 이제 또 안동한 환경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고. 보십시다. 자, 다녀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잘 갔다 와요. 함께 일하는 제자들이 총 출동입니다. 제자들에겐 이것 또한 좋은 공부. 첫 농사를 지으며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보고 걸음삼아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데요. 2시간 만에 도착한 진주. 딸기하우스 8동 농사를 짓는 용채 씨의 농가입니다. 수고 많으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가시죠, 가시죠. 네. 오자마자 농가로 향하는 동훈 씨. 딸기 양이 적고 알도 작다는 용채 씨의 농가에 들어섰는데요. 귀농 8개월 차 용채 씨의 농사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물이 너무 없는데. 그래요. 이제 점점 막혔구만 보니까. 흙이 다 굳었잖아요. 매의 눈으로 문제점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젖었잖아요. 근데 여기부터 오면 이제 서서히 말라붙잖아요. 아, 여기 말랐네. 예, 그러면은 뭐가 막혔냐면 여기 구멍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생육이 막 줄어들고 그런 애들은 점적이 그거 이제 올해 시작하면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제일 끝쪽에 흙 먼저 항상 만져봐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물이 얼마나 오는가. 근데 지금 여기 다 말랐잖아요.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드는 용채 씨. 지금 여기도 가장 큰 문제가 배드 끝자리에다 달랑달랑 심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이쪽으로 심어야 돼요. 봄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잎을 까고 나면은 여기서 뿌리가 내려요.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얘는 달랑달랑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 이 뿌리로만 이라. 다 그렇게 심어졌잖아요. 종식 초기의 관리부터 뭐 해야 될 것들을 차곡차곡 잘 올려주셔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꾸준히 계속 이어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신뢰도 가고 믿음이 가서 예.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오십시오. 네. 저는 막 달려가니까 네.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따라갈 수 있을 게 더 걱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뭐 문하고 또 으쌰으쌰해서 잘 가야지. 농법뿐 아니라 농가의 시설까지 상의할 수 있어서 든든하고 뼈 있는 조언을 해주니 믿음직스럽다는데요. 루타리 치거나 막 다지는 거 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운데 좀 하고 나서 다져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되잖아요. 그러면 물 빠짐이 좋아가지고 안에 내부 청소하기도 하네. 근데 하우스 시공 업체들은 보솔 시공 업체들은 그 가쪽 고랑 하는 거 있잖아요. 안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해주라 그래야지 대표님 다음에 편해. 네네. 그렇게 하고. 이거는 가운데로 올리고. 일하려면은. 아, 그니까. 그, 마음먹고 있으면 지금. 똑같은 마음먹고 있으면. 그날 오후엔 또 다른 곳에 들렀는데요.
최초 계획은 우리가 해가 여기서 떠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만들려는 계획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길이로는 100m 혹은 한 80m 정도 되려나. 농사를 배우며 슬슬 딸기하우스 시공을 준비하는 매제 진호 씨. 이게 그 양지붕형이 더 유리하지 않나? 양지붕형이 유리하지. 지금 이렇게 반원형보다는. 벤노형? 벤노형. 이렇게 해서 동쪽을 70%, 서쪽을 30% 해서 겨울에 그 온도 관리도 굉장히 용이하고 일조량도 상당히 많이 풍족하게 많이 받아서 벤노형도 같이 한번 견적을 한번 좀. 동훈 씨는 땅 욕심을 내는 매제를 말리고 자신의 땅에 농사 지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좀 길게 잡았어요. 억지로 처음부터 막 요즘에 귀농한 친구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오자마자 집 짓고 하우스 짓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아니면 난 적성이 안 맞아서 정리하고 털고 나가느니 그 전에 했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농사가 먼저 맞는가 한번 한 2, 3년 겪어보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때부터 땅도 매입하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웠죠. 집사람이랑 같이. 그래서 하우스를 얻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지 말고 올해는 여기서 좀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공사를 착공시키게 되면은 이쪽에다 전념해가지고 이쪽에다 뭔가를 할 생각. 계획을 잡는 거에 집중을 하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훈 씨와 제자들. 벚꽃 피었으면 훨씬 좋았겠네. 좀 늦었네. 귀농한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행복은 자연 곁에서의 편안함입니다. 딸기만 보고 있다가 그래도 자연에 나오니까 조금 힐링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하지만 편안함도 잠시. 또 승부사 근성이 나오는데요. 빨 던져봐. 나무 먼저 던져. 대충 해도 뭐 퐁당 가겠지 퐁당. 퐁당. 오. 5, 6. 아 맞지 맞지. 6번. 맞지. 6번. 맞어. 야 잘하네. 집에 안 가. 6번이지 아까 전에. 8번이었어. 8번. 네, 끝. 끝. 맨날 집하고 하우스방, 뭐 집 하우스 그렇게밖에 안 다니다가 나오니까 되게 좋다. 같은 산이고 들인데 그러니까 일하면서 보는 풍경하고 직접 우리가 이렇게 바람 쐬러 나와서 보는 거 느낌이 풍기네요. 또 에너지도 생기고 또 열심히 또 내일부터 또 열심히 또 딸기 따고. 자 우리 대박 한번 납시다. 자 현실농구 분호 실현. 대기 파이팅! 가만히 있어, 딱 붙여줘야지. 펼칠 수가 짧아서 붙일 수가 없어. 아니, 안고 이렇게 해봐. 펴지려고 브라운 시작! 귀농초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날들의 경험이 동훈 씨에겐 큰 재산이 됐고 이제 어엿한 딸기 사부가 되었는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도전에 나선 동훈 씨.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맨땅에 헤딩은 동훈 씨의 전공. 거기에 으쌰으쌰 함께해 줄 사람들이 있으니 귀농 후반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딸기가 제일 쉽지? 네, 딸기가 제일 쉽지. 새가 내름대로 나왔다.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그럴게. 시작한 것 같아, 나도. 내가 학교 쪽으로 신분이 이제 농부가 되는 땅이야.